오늘도 동해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동해시 방역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환경당국이 보완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강원도와 양양군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삼척에 들어서는 국방과학연구시설을 놓고 삼척시의회가 지역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척시 등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강원랜드 새 수입이 감소한 정선군이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태백시는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탄탄페이 혜택을 확대합니다.